이슈 시작하겠습니다. 한밤 미국은 노동절로 시작했지만 유럽 증시는 꽤 큰 폭으로 반등했지요. 중국에 이어서 유로존의 8월 제조 PMI 확정치도 기대 이상, 아니 2년 내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유럽발 훈풍에 오늘 1930선이 아니라 40선까지도 맛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이 앞서 지적했던 201선이 위치한 1940포인트 돌파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회복했고요. 외국인의 8거래 연속 이어지는 매수세도 오늘 특징입니다. 코스닥 역시 같이 반등 주는데 원달러 환율은 6원 이상이나 추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죠. 네, 잠시 후 목표가 달성한 효성에 대한 리뷰 그리고 선물 시장 관련된 황금 라인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자세한 수급 상황부터 들여다보죠.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8거래 연속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 전일부터 힘이 약간 떨어진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전거래이라고 오는 좀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간 네. 좀 많이 현물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유들인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쪽에서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과 선물 쪽에서는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대형주를 외국인들이 좀 포트폴리오에 넉넉히 좀 채워가는 모습을 그거 보여줬고, 거기에다가 또 선물도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에 거의 1조 가까운 선물 매도 포지션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선물 쪽에서 순매수 포지션을 좀 보여줬고요. 이제 매수 포지션이 좀 우위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힘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일단 대형주 위주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외국인의 수급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대형주도 일단은 포트폴리오에 좀 외국인들은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지수 플레이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역시나 선물을 가지고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이 좀 매도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외국인의 이 코스닥 매도가 완전히 좀 줄어드는 시점이 이 코스닥의 완전한 좀 터닝 시점과 좀 맞물리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코스피를 좀 순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코스피, 코스닥, 선물에서 모두 순매수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지표 발표도 있고 이미 지표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전거래일에 좀 이런 부분들의 기관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관의 수급 움직임을 좀 관찰해 봤을 때 전거래일에 대형주를 좀 팔고 코스닥을 좀 닫는 모습, 오늘도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좀 사진 않습니다. 그간의 움직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기관도 코스피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찾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움직임과 기관의 수급 움직임을 이렇게 좀 조합을 해봤을 때는 지금 수준에서 코스피가 완전하게 좀 더 뻗어나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덜해 보이고요. 그만큼 좀 많이 올라왔다. 어느 정도는 좀 차지 않았나. 조금은 시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좀 드러나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닥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많은 낙폭들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올 시기가 점점 온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좀 비춰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 매도, 그리고 코스닥 쪽에 순매수를 좀 보여줬는데 현재는 코스닥도 순매도 포지션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어느 정도 좀 곧 점을 봤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건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이런 상황을 좀 봤을 때는 오늘 장중에 좀 이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릴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졌다. 역시나 개인들의 매물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소화해낼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는 이 정도에서 약간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 그리고 코스닥의 빠른 회복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요 수급 주체별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대형주에 대한 유리함을 버리지 못한 것 같고요. 네. 장중에 좀 수급 변화를 봤을 때도 이 개인과의 어떤 수급 흐름을 봤을 때 대형주 쪽에서는 그래도 오늘 장중 내에서도 역시 유리한 점들을 계속 외국인들이 주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대형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간의 어떤 움직임, 힘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개인과 항상 반대 포지션을 잡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도 장중에 이 대형주 쪽에 어떤 이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부분을 버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이 빠진 코스닥이 좀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이 그건 이 대형주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까지 좀 순매수를 가담해 준다면 코스닥도 좀 생각보다 가볍게 좀 반등세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조정폭이 나왔던 코스닥도 이제는 조금 관심권에 좀 둬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좀 많이 오르는 듯하다, 코스닥 보러 좀 가보자, 이런 느낌을 좀 장 초반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순매수 기조를 좀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은 코스닥도 좀 순매도로 일관이 됐다. 최근에 제 주변 분들을 좀 보면 이 대형주로 많이들 넘어가시려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계속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제가 많이 듣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들과는 항상 거의 대부분이 좀 반대로 시장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지금 과연 대형주로 넘어갔을 때 코스닥으로 봤던 이 계좌의 손실들을 과연 지금 수준의 대형주들로 안해가 될까? 이 부분을 물어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부정적입니다. 시기가 너무 좀 한 템포 좀 늦은 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중소형주 대비해서 뭐 한 2, 30% 이상씩의 또 수익들이 나야 되는데, 지금 대형주를 피킹해서 2, 30% 정도의 수익을 좀 볼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로 넘어가시는, 공격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조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진 않을까. 이 부분도 좀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러셨죠. 뒤늦게 대형주로 교체 매매하기보다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인내를 갖고 중소형주 더 홀딩해보자라고요. 아까 이제 1940선 정도가 약간 단기적으로 상승의 끝자락이 아닌가 얘기하시긴 했는데, 유럽 쪽에서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와 있잖아요. 중국에 이어서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럼 코스닥에 더 집중하자는 전략입니까? 종합 전략 주시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유럽 쪽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PMI 제조업 지수인데, 이 중국도 PMI 제조업 지수, PMI 지수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경제와 중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 특히나 유럽 경제가 좋아지면 중국 경제가 보통 대부분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유럽 경제와 중국 경제의 어떤 이 수출과 수입 간의 이 얽혀있는 이 톱니바퀴 같은 이 경제 구조가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좀 주목들을 하는데, 일단 유럽이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면 중국 역시도 지속적으로 좀 이 지표들, 경제들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간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 좋은 매기를 형성하고 좋은 최근에 좀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냈던 이유, 이런 부분들이 이 글로벌리한 경제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이 신흥국의 경제도 좀 좋아질 수 있다, 특히나 중국의 경제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수급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좀 국내 증시, 특히나 경기 민감주 위주로 대형주들이 좀 상승한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런 유럽 지수, 중국의 지수들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장이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단정 짓기에는 아직은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좀 감출 수가 없고요. 9월 달에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FOMCA도 그렇고 쿼드러플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한도 미국의 이 한도 축소와 관련된 논의들, 그리고 또 당장에는 또 이 양적 완화의 축소와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9월장을 과연 이렇게까지 낙관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수상으로도 이 상단의 매물벽을 뚫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관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여기서 2000포인트까지 논스톱으로 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의 이 매물대들을 계속적으로 좀 뚫어야 되는데, 과연 9월달 내에 이 매물대들을 강하게 좀 뚫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와중에서도 역시나 관심 업종, 그러니까 시장이 좀 지나고 나서 좀 좋아졌을 때를 감안했을 때 관심 업종으로는 역시나 화학과 조선 같은 경기 민감주는 계속적으로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이 좀 지나고 10월달부터 연말로 갈수록 이 화학과 조선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중소형주가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좀 눈을 돌려본다면, 중소형주 내에서도 가장 낙폭이 좀 컸던 업종 중에 하나인 바이오 업종, 어제부터 조금 의료장비 업종을 필두로 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 업종에서 좀 기회를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형주가 올라온 지금 상황에서는 대안적인 투자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외로 이 자리에서 코스닥이 좀 빨리 움직일 가능성, 낙폭과대 바이오주에 관심 갖자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종합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보고요. 팁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주쌤 불러볼게요. 샘플러스 김종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결제지수가 이미 어느 정도 터치를 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해 주신 바 있는데, 오늘 좀 조용하다는 느낌이에요. 네. 먼저 이제 결제지수, 어제 정확히 3시 반까지 모든 게 지금 도출이 좀 되어 있는데 6시 수급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제지수가 지금 두 개가, 그러니까 첫 번째 깨끗한 결제가 조금 프로들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아마추어에서 프로 자체로 좀 넘어왔을 때 결제지수가 하나가 좀 나왔었고요. 근데 어제 6시 수급에서 완전히 조금 시장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저 역시도 일단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고점 매도 쪽으로만 보자라고 일관을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 고점이 매도다, 시장이 주초 부근의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시 수급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는 시장 출발과 함께 계속해서 매수 쪽을 열어두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갭상승, 유럽 부분, 미국이 휴장을 했고 유럽 부분 이후에 갭상승 자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동아시아 증시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날아오면서 그 부분을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점들은 조금씩 오버랩들이 걸려가고 있는 시점이겠고, 이번 옵션 만기에 예를 들자면 1차의 결제지수 이후에 어제 갑작스럽게 바뀐 결제지수, 그리고 오늘의 상방 슈팅을 놓고 본다면 조금 재미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 파생 전략을 미리 캐치를 하시면
아마 현물 쪽에서 쉽게 수익을 좀 챙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은 갭상승 이후에 작은 박스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가 폭발적으로 우상향 쪽을 좀 요 박스권 자체를 뚫어내는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가져간 것은 바로 외국인들의 핸들링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됐다. 하지만 그래도 메이저는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수급의 특징들을 놓고 본다면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들이 상당히 1,100억 되니까 상당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도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겠고요. 외국인들 역시도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200억대를 쉽게 안 넘기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포지션 자체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그저 시장에서 하는 핸들링 쪽에서 기관 쪽의 플레이가 상당히 그 부분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은 파생시장 쪽에서 선물시장 역시도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투신 쪽에 누적 포지션을 놓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청산성이 좀 상당히 뚜렷하다는 건 보실 수가 있겠고 옵션시장 쪽에서도 보시면 개인들의 플레이만 이제 옵션 만기주에 들어오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이제 교통정리가 안 되면서 쏠리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포지션들을 유지하는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관망세 포지션에 일관되는 반면에 개인들의 공격적인 콜옵션 매수가 있으면서 풋옵션 역시도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지금 막 풋옵션의 2억 정도의 매수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 잡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현재 기준 쪽에서 수급적인 측면이 모두가 다 관망으로 일관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자체적으로 오버랩으로 위쪽으로 슈팅이 나간 것은 분명하게 어제 6시 수급에서 갑자기 바뀐 부분 속에서 결제지수로 하나를 바꿨고 그 결제지수로 바꿈으로 인해서 일단 슈팅을 내보내는 페이크, 즉 속임수가 하나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부 슈팅 자체적으로 지금 감안해 보면 이미 지수 자체가 지금 슈팅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다시 되돌림을 만들어내기 위한 파동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매수로 잡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위쪽으로 하나의 슈팅 레인지가 하나가 나온다라면 그때부터는 고점 매도로 일관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프로그램 쪽에서도 좀 보면 편의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메이저인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차익 쪽에서 베이시스를 이용한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하고 차익 쪽에서도 반영을 하면서 베이시스 놀이 쪽에서 상당히 그 잔고가 상당히 많이 비어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매수 포지션들이 좀 잡혀지고 있는데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시장 쪽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올라올 때 최근 거래소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향력이 생겼는데 이 부분 절대로 지금 먼저 이렇게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면 만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폭탄이 아무리 바스켓 자체가 비어있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 조금 관가하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베이시스의 위치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이번 결제지수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절대로 잘못된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관망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제 같은 경우와 오늘 마찬가지로 거래량과 거래대금 수반되지 못하다니까 총 잃은 거죠. 자기야 사랑해 라고 하면 뭔가 불 끊는 열정이 있으면 금방 그 사랑이 익숙해지거든요. 그런데 오래 만나고 오래 지내다 보면 조금 시들해지면 익숙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시장은 그와 반대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열정이 상당히 많이 가미가 되고 시장에 상당한 많은 눈들이 레이저를 쏘고 있으면 그 부분이 자신의 갈 길을 조금은 깨끗하게 갈지 몰라도 엄한 짓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시장이 상당히 모두가 다 레이저를 쏘지 않고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으면 한쪽에서 갑작스럽게 골키퍼 없다고 골 안 들어가냐라는 거 말하는 것처럼 퉁 건드리면 위로도 아래도 쉽사리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정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대응하기가 또한 애널리스트들이나 우리 멘토분들이 대응하기가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닙니다. 뭔가 자신의 색깔과 가치관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1초 1초 한땀 한땀 수급의 변화 지금은 6시 수급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최근 들어 상당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어김없이 그 부분이 상방 쪽으로 열렸다라는 것은 이건 만기를 대비한 양쪽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알기도 전에 붙어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금일장 대응 전략으로 보겠는데요. 수급으로 하나를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대응이 상당히 편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어제부터 상당히 시장이 도깨비장으로 연속성이 나오는데요. 이미 이 부분은 일부가 좀 예견되어 있는 상태였고 오늘 시팅은 어제 6시 수급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 청산성이냐 환매수적이냐 아니면 신규적이냐라는 부분을 보기도 앞서네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 동반 포지션이 만들었을 때 그쪽으로 같이 따라다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수급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지션도 가장 물려죽지 않고 수익을 한땀 한땀으로 모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자막에 보시면 외국인들과 투신의 매도가 확산이 되며 고점 매도이고 그럼 반대로 뭘까요?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고 투신 역시도 현재 청산성 매수이지만 이 부분이 모두가 다 동반해서 매수로 전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더 슈팅이라는 거겠죠. 제가 현재 기준점에서 매도 부분을 잡겠습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선 매도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에 우리나라 시장은요, 복불복 양방향이 모두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기 결제지수가 저 주쌤 김도영 대표한테 다른 만기 결제지수가 하나가 좀 나와서 저는 두 개 중에 하나가 결제지수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빠르면 금요일날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금일장의 황금 라인은 252.70인데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거는 시장의 출발과 함께 이 황금 라인 자체 이탈이 나오면서 매도로 일관되는 부분이었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오늘은 어제처럼 묻지마로 매도를 지금 잡을 자리가 아니다.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만히 있다.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다.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윗부분을 올라타면서부터 매수 포지션 쪽으로 집중력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황금 라인을 기준으로 위쪽에서 거래가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위쪽에서 눌림 매수와 공격 매수를 잡는 매수 포지션만 대응하시면 되고 그 부분에 이탈이 나올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만 일관화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 속에서 위쪽 상단의 황금 라인들이 조금씩 바뀌어갈 건데 자,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 8월 26일자를 기준으로 모든 변곡과 레인지 범위, 기술적 분석에서는 맞으나 이 변곡을 잡아내는 부분과 그리고 마디 레인지 부분을 놓고 보면 계산법들을 다 수치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 일부가 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252.70의 황금 라인에서 위로 열려있기 때문에 253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눌림의 매수를 잡고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만약 공격을 잡았거나 추격을 잡아서 고통이 조금 감내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최종 손절 라인은 어디다 잡으면 될까요? 바로 250.70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서도 역시나 황금 라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시초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이 황금 라인이 종가 라인과 상당히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 잡힐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이탈이 없다면 일단 시장은 어제의 수급 변화에 의해서 위로 계속해서 조금은 열어둘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자리가 하나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저도 다각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종합지수와 선물지수의 이번 상승의 오버폭까지 감안해서 고점이라고 인식되고 그 고점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한파동 싸움이 그 자리에서 걸리면 거기가 최고점이 인식이 되는데요. 그 고점은 아마도 지금 저 혼자만이 여러분들에게 노출을 시켜드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한 명도 지금까지 그 종합지수의 위치와 선물의 위치를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제 6시 수급에서 변화가 되었고 그 전에 만들어졌던 상단 그때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종지와 선물지수의 상단을 한번 언급을 살짝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리 아직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힌트 하나 드리면 260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오늘은 오전장은 조금 매수 포지션 쪽으로 잡으시면서 즐기는 게 좋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라인 252.70의 중요성 들으셨고요. 정말 한 번 더 슈팅할 수 있는 선물 치실 때 궁금하시다면 검색창에 샘플러스 치시고 김도영 멘토님의 온라인 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40대 정도 한번 터치하고 1930년대 후반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 주 보여드리죠. 네, 오늘 업종목에 종근당바이오, 유원컴택, 성호전자 올라와 있는데 유원컴택은 저희가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 1부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특별히 중국 쪽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 오늘 한 6%대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종근당바이오는요 최대 주주가 한 3만 주 정도 매수 줬다는 호재성 뉴스 때문에 오늘 3%가량의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성호전자는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에 현대차 벌써 두 번 2거래 연속 지금 다운 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노사 간 인단협의 진행이 되고요. 결과가 기다려지는 가운데 전일 세무조사 들어간다라는 악재도 있었습니다만 전일에도 낙폭을 다소 줄여서 마감했고요. 오늘도 약봇 정도로 낙폭은 제한적입니다. LG 손해보험의 실적 악화 속에 오늘 3%대 정도 가락세를 파라다이스가 오래간만에 한 나흘 만에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아마 급반등했기 때문에 오늘 살짝 쉬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전일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무려 7거래 연속 파라다이스에 유입된 바 있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 분석부터 들어볼까 해요. 동부증권 방배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종근당바이오부터 분석 들어볼 텐데 2분기 실적은 안 좋아서 참 힘들었던 종목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오늘 좋은 뉴스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종근당바이오가 지금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들이 자가주 매수했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이장한 전 대표이사랑 그리고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들이 자가주 3만 2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가지고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57%에서 31.15%까지 증가한 상황이고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지금 7월 말에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악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가 급락했던 모습이 회복되는 과정과 맞물려서 좀 시너지효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펀더멘탈적으로 보면은 2분기 매출액이 지금 260억 원 나왔었고요. 뭐 전년 대비 4% 정도 줄어든 상황이지만 영업이익이 2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 가까이 급감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종근당바이오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최대주 매수에 따른 이벤트 소멸된다면 그 이후에 주가 조정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우선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13,000원에서 15,000원 선 박스권 안에서 매매에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유원컴택인데요. 유원컴택이 이제 하반기 최대 실적 기대감에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유원컴택 상반기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756억 원, 영업이익 16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뭐 매출액이 58%, 특히 영업이익이 377% 가까이 증가한 수치 발표됐는데요. 이 실적은 이제 특히 중국에서 중국 수주 자회사로 갖고 있는 유원화양이 매출액 64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56억 원 달성하면서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해가지고 급성장하는 모습 보이면서 실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내외장재 물량이 증가하면서 중국에서 생산 라인이 증설되고 있고 또 그 증설된 생산 라인까지 풀 가동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반기 실적 추가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외에도 중국 현지 업체들과의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유한컴퓨터의 최대 실적 경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가가 7,100원 선 돌파한다면 8,000원 선까지 홀딩 전략 제시드리고 싶은데 어떤 신규 진입하실 때는 6,600원 선 아래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성호전자인데요. 성호전자가 삼성전자에 납품하기로 했다고 소식 발표하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전날 성호전자가 삼성전자에 발광 다이오드 조명용 전원 공급장치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뭐 장시작과 동시에 지금 상한가 직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형광등 대체용 LED 조명, L튜브에 이제 탑재되는 전원 공급 장치를 성우전자가 납품하기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조명 전체 가격 중에서도 약 3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삼성전자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했다라는 부분에서만 해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갖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성우전자가 올해 LED 조명용 이 전원 공급장치 매출이 뭐 100억 원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우전자에서 이제 LED 조명용 전원 공급장치 작년 한 해 매출이 30억 원이었던 걸 비하면은 뭐 3배가 넘는 규모 성장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 호재로 인해서 이제 주가 급등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단기적으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뭐 장내에 상한가 풀린다면은 일부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한다면 성우전자는 한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날까요? 우선은 뭐 오늘 장중에 상한가 풀리는 거 여부에 따라가지고 추가 진입하시는 게 결정되실 것 같은데요. 뭐 1차 목표가로는 1,500원에서 2차로는 장기적으로 홀딩하실 분들은 뭐 1,800원선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성우전자 얘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업 특징주 분석 김혜란 연구원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 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으로 가보죠. 최희승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현대차 노사간 임단협이 진행이 될 텐데 결과가 어떻게 좀 원만하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대차는 어제 세무조사 악재도 있지만 악재가 나온 것 치고는 잘 버티는 느낌이에요. 네, 뭐 세무조사는 이제 5년마다 또 한 번씩 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원래 예정돼 있던 네. 부분이라고 좀 봤을 때 뭐 사실 뭐 감출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뭐 크지 않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뭐 어떤 특별하게 뭐 배임 횡령이나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만 아니라 그러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그 현대차 임단협 뭐 오늘도 뭐 결렬됐다 뭐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그동안에 노측이나 사측이나 뭐 노측에서는 사실 사측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좀 부당한 요구, 그리고 사측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한 요구 아니냐 이렇게 좀 대립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한 발 물러서면서 뭐 아마 추석 전에 좀 타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4만 5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24만 3,500원으로 지금 아랫골이 달면서 5일선 지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뭐 수급을 좀 더 봐야겠지만 외국인 수급 최근에 들어온 것들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8월 30일 날 35만 6천 주에 현대차를 매수를 했는데요. 그날 단가가 24만 9천 원 종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로 가담해봐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5일선 지키지 못하고 깨진다 그랬을 때는 뭐 21선까지 쭉 밀려서 내려오면서 23만 원 지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5일선 지키는 정도 수준, 5일선이라고 하면 24만 3,5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지켜진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좀 매수를 가담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매수는 물론 당연히 이제 분할 매수입니다. 여기서 내일 하루 장대 음봉 나오면 또 할 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3만원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발만 좀 담가보는 측면에서 일단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다운 종목은 LIG 손해보험입니다.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9% 빠진 23,350원, 700원 빠져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장 종료 후에 이제 그 공시가 나왔죠. 실적 부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요. 7월달 영업이익이 12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3%가 감소를 했다. 예,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한 부분인데, 지금 뭐 LIG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보험사들조차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하나손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 전환하고 지금 그런 모습인데, 지금 향후의 어떤 전망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안 좋게 나온 건 안 좋게 나온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 8월 23일 날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124만 주 정도의 거래량 나오면서 그때 이미 확인이 됐던 부분이라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신규로 좀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에 가담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그 7월 달에 저점이었던 약 22만 원 중반
그 정도 가격까지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쌍바닥 확인 이후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명제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양적 완화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있고 어제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정치적인 안정과 또 그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로 봐서도 알겠다시피 지금 금리, 민평금리가 지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 그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의 70%가량을 채권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유 채권의 어떤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지금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전저점 부근이 22,700원 수준 예, 지지가 돼야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일단은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LIG 손해보험 수급 분명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양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느 한쪽이 매수로 돌아서는 걸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게 뭐 기회비용 지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큰 무리는 아니겠다 싶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다운 종목인데요. 파라다이스 말씀드리겠고요. 파라다이스 현재 지금 350원, 400원 빠진 정도 수준에서 거래 중이고요. 약 한 1.5에서 1.7% 정도 빠진 수준, 22,300원, 250원 정도 거래 중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좀 들어와 주면서 23일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예, 외국인 수급 들어와 주면서 이제 4일 연속 갭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지금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도 어제보다 좀 줄어들면서 좀 눌림목 조정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60일선에 대한 돌파가 사실 그동안에 이제 갭상승에서 계속해서 떠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60일선 돌파 한 방에 좀 이루어지는 것 자체도 사실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20일선이면 한 22,700원 정도 수준인데 한 방에 돌파보다는 좀 눌림목 조정 거친 이후에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상승 구도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술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겠고 수급적으로는 짚어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수급 집중적으로 8월 23일부터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요. 지금 중국 중추절 연휴 특수 뭐 이런 부분들하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지속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하루 이틀 더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은 뭐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그런 시각을 견제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최근에 그 5일선이 21선 골든크로스 하면서 올라왔던 시점 약 한 21,300원에서 500원 정도 사이 그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21선 지지 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1,500원 단기적인 어떤 지지라인 한번 그어보시고 나서 예 그걸 보시면서 기준을 삼아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당주 세 종목 하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분석 들어봤습니다. 최승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나온 전문가들의 오늘장 전략 다시 한번 모아봤습니다. 김동섭 이사님은요,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다. 헤지 펀드들의 한국 시장 유입에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요. 유창희 대표님도 코스피 1940포인트 돌파 여부가 주목된다 하셨는데 아래아래 보시면 이두코 대표님도 201선이 위치한 1939포인트 정확히 돌파가 관심사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상존한다 하셨습니다. 잠깐 스킵했던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장 조언 보면요. 국내 상장된 중국주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기미를 보이니까 대장으로 누가 치고 나왔는지 보자 하셨고 마지막으로 김근호 과장님은 유럽 모멘텀의 오늘 훈풍에 박스폰을 돌파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조선과 화 그리고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낙폭과대된 바이오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조언 들려주실 바 있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감 의견부터 표시 부탁드려요. 네, 우선 저는 오늘 이제 201선 부근까지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반등 구간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201선 돌파에 관심을 갖자라는 좀 의견에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셨듯이 기술적으로는 분기점에 온 게 맞는데 유럽도 중국 보면 글로벌 경기는 좋아지고 있잖아요. 제일 큰 고민이 경기 민감주를 이 지수대에서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닐까요? 전략 주십시오. 네, 우선 뭐 지금 우선 처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저께 이제 지난 1일에 이제 주말이죠. 주말에 이제 발표 중국 이제 8월 그 제조업 지수가 PMI 지수가 51%로 나오면서 거의 뭐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뭐 미국과 유럽 쪽의 경기 지표들 지속적으로 좀 상당히 좀 호조세를 좀 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좀 완연한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미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역시나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 대부분의 증시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더불어서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타 글로벌 증시와 특히나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기초 체력이 상당히 좀 튼튼한 상대적으로 봤을 때 튼튼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IT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역시나 지금 경기 민감주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200일선에 위치해 있고 부담되는 시점이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경기 민감주 주목하되 조정시에만 산다, 싸게 잡아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제가 앞서 그 경기 민감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경기 민감주 뭐 IT와 자동차, 조선 등 대형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개별주 쪽에서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포스코 ICT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포스코 ICT는 뭐 아시다시피 올 여름 최악의 그 전력난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역시 이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실적이 상반기 지속적으로 좀 호조세를 기록을 했고 지금 하반기에도 대내외적으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최대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높은 좀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LED라든가 포뉴텍 또한 실적 개선에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LED 조명과 스마트 그리드 사업 쪽에서도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단기적으로도 좋고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ICT 뭐 최근에 그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주가가 시점인데 목표 주가 한 11,000원 정도 잡으시면서 기대 수익 한 10% 정도 충분히 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9,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 11,000원까지 본다. 오늘장 관심주로 제시 들어봤습니다.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 계시는 정용훈 팀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종목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민의 차트 매니저입니다. 시장이 오늘은 또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요, 1936포인트, 코스닥이 현재 상황 528포인트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이 좀 살아나고 있죠? 코스피 대비해서 좋은 흐름인데요. 이게 얼마나 좋을지 여부 중요할 것 같고요.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 움직임 보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삼성, 현대, 기아, 대형주 종목에서 매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건 어디로 갈까요? 중소형주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셔야 되고요. 다음 주 중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라 이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 오늘 한 종목 수익 실현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고요. 지금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네 종목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네, 포성을 목표가가 오늘 오전 중에 네, 달성을 했네요. 자, 오늘 고가 기준으로 효성이 4.35% 정도, 4%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목표가 3%였는데요. 목표가 달성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 파트론 KMW가 세 종목이 거의 다 마이너스 1%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아직 크게 상승을 못 주고 있는데요. 아, 어제 KMW 말고 인프라웨어를 선택했으면 안타깝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홀딩한 남은 세 종목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계속 홀딩하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역시나 두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은요, 정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 종목은 3분기 실적, 또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한 종목은요, 연말까지 실적이 정말 좀 대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요, 테크윙이랑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 종목은 수급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바닥 확인이 완료됐다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바닥 확인이 완료된 이후에 주가 상승. 왜 바닥 확인이 완료됐나? 수급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테크윙은요, 차트보다도 수급창을 제가 열어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테크윙입니다. 자, 정말 꾸준하게 팔던 부분, 매도세가 나왔던 부분이 바로 연기금 매도세였습니다. 연기금 매도세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8월 19일부터 한 주도 안 팔고 있고요. 오히려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8월 19일부터 연기금 매수한 금액이 12만 주. 최근에 약간 코스닥이 주춤해서 확실한 매수는 안 들어왔지만서도 꾸준하게 연기금 매수세가 눈에 잡힌단 말이죠. 이 부분 놓치지 마실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 어떤 이유, 어떤 의미? 바닥을 찍었다. 차트 흐름에서도요. 역시나 이 바닥권 라인에서 천천히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해줍니다. 네, 21선 위로 안착하면서 21선 위로 이렇게 안착하면서 주가가 타고 가고 있다고요. 이거 한번 튀어 올라갈 겁니다. 꾸준하게 이제 어떤 차트 이러한 식의 차트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져가시고요. 역시나 관심 있게 조금 보시면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빨리 볼게요. 자, BH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BH, 박스권 돌파를 조금 시도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BH는요,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8월달 내내 현재 가격대 구간에 계속 머물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이 나빠서 안 가냐? 그게 아닙니다.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 흐름 역시나 반등을 다시 줄 수 있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역시나 박스권 돌파를 이 구간이죠. 돌파를 시도하면서 12,000원 위로 솟구치는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제가 목표가를 삼는 부분은 3%지만서도 그 이상, 그 전에 조금 머물렀던 부분 자체, 고점 라인 자체가 얼마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정도 라인이에요. 13,500원 정도 라인, 그렇죠? 1차적으로는 제가 3% 잡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나 충분히 조금 보여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요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릴까 하냐면요. 오늘 그래도 이 최근에 좀 박스권 움직인 종목들, 크게 차트 모양 안 깨지고 버티는 종목들이 한번 크게 튀더라고요. 당연히 BH겠죠? 자, BH 추천드릴게요. BH 지금 현재가 11,650원입니다. 11,650원까지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당연히 목표가는 3%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라인 구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 13,000원까지도 저는 열려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지만서도 그 이상 한 번 더 가져가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는 좀 짧게 11,400원 제가 잡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BH를 말씀드려봤고요. 효성에 이어서 또 한 번 목표가 달성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의 차트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조업 지수가 호조세를 가장 먼저 띄었던 중국의 8월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비중은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53.9를 기록했네요. 전일에 54.1보다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여전히 50을 상회하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좋다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의 9월 제조업 경기 계속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 까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치고 중국장은 오늘 강보합 정도로 조용한 모습이고요. 일본장이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2%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상 출발증시와이드 2부 순서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